또 해서 라면을 또 한번 먹는 날또 저희가 해서 라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네. 송이 홍보를 이만큼 하고요. 이제 라면을 먹으러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끓이는구만. 워메 신라면 다 해가지고요. 송이 다 이렇게 찢어놨네. 좋습니다. 라면 넣고 시골 살면 요즘이요. 송이도 많이 야, 송이 들어가네. 좋네, 많이 좋네. 와, 송이가 그냥 가득이네. 라면은 보이지도 않네. 응? 여러분, 라면인데 송이 마냥 가득이네. 송이. 이게 바로 송이 국물에 라면 사리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끓여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좀 뚜껑 닫아봐. 조금 뚜껑을 닫고 한번. 이제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뚫고 있네. 향이 그냥 좋네. 송향이 그냥 멕시코 그득합니다. 그득해. 멕시코 시카바 갑니다. 와, 국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향이 죽이네, 죽이. 아, 빨리 와, 전사장. 향이 그냥 향나지? 끝나네. 아, 향이. 아, 미친다, 미친다. 이 국물이 최고야, 국물이. 아, 진짜. 빨리 와, 후대장. 아,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사모님도 오시고. 와, 진짜. 진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배고파. 빨리 드셔요. 국물 맛, 국물 맛으로 막 근데 끝내요. 아. 볼까? 어? 속입니다, 속이. 저번에 깍두기 먹어봐. 저번에. 깍두기 저번에 시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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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알게? 시카바. 아, 몇 개 갑니다? 멕시코 갑니다. 어.
치고 간다 깍두기. 아, 갈딱지가 나. 이 깍두기인데요, 이건 멕시코 감자 히카마로 고혈압 당뇨에 좋은 히카마로 만든 깍두기네요. 야. 아, 송인다 송이. 여기서 꼬들빼기입니다. 꼬들빼기. 전라도 꼬들빼기. 송입니다, 송. 송이 하나 나면 아마 야, 라면에는 이 꼬들빼기가 최고네. 여러분, 이렇게 16만원에 막 60만원, 70만원대, 50만원대 비싸서 못 먹을 때, 이렇게 값이 내렸을 때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신문지도 싸놓지? 네, 이렇게 한 송이씩 해가지고 이렇게 라면 끓여 드시든 또 소고기국 끓여 드시든 하면 좋습니다. 밥 먹어. 건조. 건조해? 어? 건조 있어? 능이? 건조 능이? 100g이요? 100g. 이게 건능이도 파네, 이렇게. 능이 말린 거. 딱 진공 포장 해놔가지고. 요거 이제 불리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1kg? 아, 1kg가 지금 100g 나오지? 예. 그럼 얼마씩 팔아, 이거? 20만원. 20만원? 금값이네, 20만원. 전 손이 벌벌 벌떡이네. 20만원에. 아, 끝내줍니다, 이게. 나만, 나 먹으라고 좀 송이만. 다 송이네요, 저는 그냥, 이게. 네. 써져요, 국물. 아, 국물 끝나네. 아,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 추워지고 있어서, 요런 걸 먹어놔야 이제 겨울, 한겨울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호두백이야. 아. 제가 종이 다 먹네. 다 말아 드십시오.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쌍따봉. 아, 아까 좀 추웠었는데요. 엄마는 봐. 이거? 아, 이건 찰밥 먹고 맨밥. 맨밥 먹어야지. 맨밥. 맨밥.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저 송이, 능이, 이게, 뭐, 그냥 좋은 것만 먹으니까. 이게 아유 힘은 쓸 데가 없고. 아 진짜 큰일이네 이거. 이제 겨울 종면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잘 먹어야 합니다. 깍두기랑 이렇게 맥주국 감자 시커멉니다. 시커멉.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 마이산 예, 농수산물 예, 오늘 송이 빅세일 현장에서 빅세일 현장에서 우리 후배님 딸을 어떻게든 전 살을 찌워서 그냥 고물 만들려고 하는데 예,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이제 마저 먹고 예, 하여튼 우리 최고로 싼 가격에 16만원에 대박 빅세일하고 있는 예, 송이버섯 여러분 택배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예, 예, 자막 보시고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TV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